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지금,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평온함을 얻고 잔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하며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의 삶을 개성 있고 위트 있게 표현하여 보는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한 작품입니다. 호크니 작품 세계를 이해하며 호크니 기법을 토대로 활용하여 힐링,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각각 저희만의 기법으로 그것을 재해석하여 그림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감정과 인상을 자신만의 개성이 느껴지게 표현한 자화상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을 완성시킴으로써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쟁 상황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작품에 표현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의도가 잘 드러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이 빨리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더러 앞으로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현재 전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전시 활동을 통해 학교 친구들에게 전쟁의 심각성 또한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으로 모든 수입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중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예술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환경, 사랑,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하여 사람들에게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인간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현상을 콜라주 형식으로 악순환을 표현했습니다.